여러분 안녕하세요. 곤충박사 이스피씨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애사슴벌레 한 쌍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지금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이 애사슴벌레는 암컷입니다. 지금 여기 어딘가로 사라졌거든요. 지금 암컷은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관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는 수컷도 한 마리 있었는데 지금 여기로 파고들었네요.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네. 올해는 이제 애사슴벌레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오, 작긴 한데 힘은 굉장히 세네요. 네, 애사슴벌레 굉장히 작죠?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렇게 작은 수컷들은 이렇게 내치가 작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링의숲처럼 말이죠. 크기는 작은데 굉장히 활발하네요. 그래서 애사슴벌레는 활발한 성격 덕분에 이제 애완곤충으로 인기가 꽤 많은 편이에요. 굉장히 귀엽네요. 네, 이 녀석 굉장히 발발되죠. 이렇게 작은 애사슴벌레는 또 오랜만에 봅니다. 네, 이 산에는 대부분 애사슴벌레가 그래도 한 2, 3cm 정도는 넘는데 이건 척 보기에도 3cm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놔주도록 할게요. 아, 애사슴벌레도 파고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금방 파고들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낮에는 이제 새나 이런 천적들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잘 파고듭니다. 지금 뒤집어졌죠? 제가 이렇게 해도록 할게요. 지금 나무를 막 타고 있는데요. 아마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파고들 겁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굉장히 잘 파고듭니다. 크기가 작다 보니까 오히려 파고드는 데는 좀 더 유리해요. 그런데 암컷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암컷은 지금 보여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나무에 워낙 틈이 많다 보니까 금방 숨어버렸네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작은 애사슴벌레 수컷 한 마리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